대한민국 사법고시 제1회 검사 출신이십니다. 학교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 대학원 그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26살 때 사법고시 합격 하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 첫발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나이를 따져보니까 28, 29살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부사실에 사장 담당 비서관으로 가시게 되는데 지금도 사장 담당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그걸 직접 제안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박수 치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71년 31살 이십니다. 서울경찰청장, 그 당시 수도팀장입니다. 서울경찰팀장으로 31살에 팀장을 맡게 되십니다.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죠. 앞으로도 31살짜리 서울청장 맡기는 아마 대한민국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쳐보시죠. 경찰 총장이 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길지만 이 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74년도에는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을 발생합니다. 8.15 광복절 때 문세관에 의해서 유병세사가 저격되는 그런 사건이 납니다.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경찰 보안사 이 수사팀들 사개팀의 합동 수사를 할 때도 대표님께서 경찰 책임자로 또 수사대를 발휘하십니다. 그 79년도에는 12.6 사건이 나게 되죠. 그 당시 전두환 국정수사본부에서 유일하게 검찰 출신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군인들이 수사하는 게 좀 무정정한 것 같습니다. 가셔서 진두지휘하셔서 수사 발표인도 직접 작성하시고 역사적인 겁니다만 전두환 사령관이 수사 발표할 때 배선하셔서 같이 승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계시다가 이후로는 이제 1981년부터 85년까지는 순수 검찰에서 생활하십니다. 대검 중앙수사 1부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차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역임하시고 1999년에 검찰을 꼬시라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두루 요직을 거치시면서 정말 탄탄하게 하시는 검찰총장 영순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조금 의미가이죠. 그 당시 YS가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YS가 정권 집권하자마자 당시 보든검찰청 검사장으로 계시는 대표님을 호출을 합니다. 모호태로 명단을 주시면서 아, 이 사람들 손을 봐야겠다. 누군지 아시겠죠? 정적들. 이때 대표님께서 살아있는 권력인데 거절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법치에 어긋나고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은 제보해 주십시오. 당연히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맡게 되는데 여기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상상력을 맡기겠습니다. 검찰 곳을 벗으시고 96년도 나오시지만 제 15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우수하게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안보를 강화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 개봉운동을 5대 사면주의를 주창하시고 또 행사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몇천 개월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주원의 국민 법인 주원 대표 변호사 되시고
또 20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해보는 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강연이나 또 여기서 개명인들, 정책 제안까지도 하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조 모임하고 연관성 있는 것은 대표님께서 대기업, 또 지자체, 또 일반 기업들, 자문을, 부문을 한 200여 군데, 조금 더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여 군데 부문을 맡고 계시는데, 부문을 맡으시면 그 회사에 어려운 거, 뭐 불편한 거, 이거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무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우리 아기전 모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기전 회원들은 성공의 길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봉사를 만나시고 또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